느낌인가요? 네, 약간 파티하는 느낌? 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아. 두 리더는 진지하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어디가 잘못됐나. 저 지금부터는 제가 네. 저 일을 하러 갈 건데 아, 예. 한번 일로 오시죠. 네네네. 네. 저 파트가 좀 나눠져 있어요. 네. 아, 직접 보시는구나. 이동 한번 해볼래요? 앵글 체크합니다. 와, 와 역시 멋있다.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는데, 네 멋있죠? 오 멋있어. 오 진짜로. 저 주변에 약간 좀 잘 노는 애들을 좀 해야 돼요. 원형이라서 잘못하면 못 쓴다 이거 그냥. 네, 근데 한 명 때문에 음률이 라이트에 안 닿게 좀 빠져야지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좋은 선배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보다는 시야 면에서는 훨씬 넓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걔네들을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촬영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는 정도로만 접근을 해요. 기회가 열려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레전드 컷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맞을 거예요. 자, 갈게. 아, 궁금하네. 갈게요. 타이밍 잘 맞춰주세요. 액션. 오, 좋았어 이거. 자, 어, 네, 좋았습니다. 키 펴놓고 한 번만 더 하고. 아, 좀 살짝 아쉽다, 재민아. 준비 너무 빨랐다. 지석진 차고 있는. 야, 준호가 똑바로 해, 중중. 누가 해봐, 씨. 쿨하네, 쿨해. 작업 방식에 두 분 다 쿨하셔. 약간 하와수 느낌 나는데? 그죠. 닮아있어요. 자, 컷! 네, 오케이입니다. 다음. 아니, 두 분 저 신하신 게 맞는 게 디스가 서로 장난 아니에요. 아까 그 감독님 뭐라고 하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야, 네가 해봐. 이게 네. 정말 친하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싸워도 네.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아무 상관 아니죠. 네. 근데 진짜 맞아, 실제로도 맞아. 엄청 의연 충돌이 있으시대요. 맞아요.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투면서 이제 맞춰가는. 현장은 모든 크리에이터의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죠. 네. 아무리 젊은 친구들이 계속 열심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좋은 기운을 받고 그 친구들한테 우리의 기운도 주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모든 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아, 그죠, 그죠. 예, 정말 부딪혀봐야 돼요. 아, 멋있어, 멋있어. 어땠어요? 재밌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 정말 친구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티격태격 이런 찐 것들이. 찐 바이브. 네. 오, 재밌네요. 맞아요.